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체육의 역사에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서있기조차 힘들어하는 유족과 동료를 잃은 아픔에 비통함에 빠져있는 저희 한석교통 노동조합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불법 카카오 카풀에 항거하여 국회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고 최욱이 여사는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57세 2010년 7월에 저희 한석교통에 입사하여 처음 택시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만 8년 5개월 동안 같이 근무를 하였던 동지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6년간 활동하면서 노사 교섭위원도 두 차례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임했던 아깝고 아까운 동지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전화가 와서 카카오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너무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분신이라도 하겠습니다. 절보고 뒷처리를 부탁한다며 택시 노동자를 위해서 이 한 몸 내던져 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욱이 여사는 저에게 두 통의 유서를 남겼는데 민주당 대표에게 한 통, JTBC 손석희 사장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대표에게 남긴 한 통의 유서에서는 택시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택시 발전법을 제대로 적용해 줄 것과 택시가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손석희 사장한테 보낸 유서에서는 카풀의 부당성을 세세히 지적하였습니다. 최욱이 열사는 이번 기회에 택시 노동자여 불같이 일어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카카오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미망인과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딸의 건강 때문에 본인의 시신을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가자는 유언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차려진 분향소와 저희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온 유족들은 부디 최욱이 열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내던지 고 최욱이 열사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십시다. 최욱이 열사의 유서대 예도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조속히 법 개정을 하여 불법 카카오 카풀을 폐지하고 유사 카풀 앱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법인 택시 그리고 개인 택시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지, 죽음으로 내몬 카카오 카풀 앱을 아직도 휴대폰에 담고 계십니까? 카카오 카풀 앱을 삭제하고 카풀이 완전히 폐지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끝까지 투쟁하십니다. 투쟁!